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뭐 아주 복잡한 소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큰 이슈는 없었고요.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좀 안정이 되면서 예. 기술주도 반등을 했고 코로나 백신 뭐 화이자가 이제 연말까지 생산을 하겠다. FDA 승인 받고 생산 뭐 지금 생산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우리도 지금 3천만 명분 예. 그 금액으로 한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3천만 명분 백신 그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했고요. 개당 한 7천 원 정도 하나 봐요 백신이. 그게 바로 계산이 되세요? 네. 이과거든요 제가. 좀 문과라서 계산기가 네. 없으면. 예.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이제 민감주들은 조금 최근에 이제 주가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좀 조정받으면서 우리 쪽은 이제 민감주들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뭐 화학 섹터라든지 예.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조금 조용해지고 그리고 한동안 좀 이제 상승을 못했었던 카카오라든지 예.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 좀 올랐군요.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쪽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이제 고점을 향해서 계속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가 상승해서요. 2443포인트. 예. 그러니까 우리 고점이 58포인트거든요. 2458포인트. 거기서 이제 조금 미끄러졌었는데 그 부근까지. 이게 사실 전고점까지 오면서 오늘 시장도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빠졌습니다. 예. 뭐 왜냐하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코로나가 또 얼마나 또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 이제 100명 미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명 넘었었는데 국내 확진자는 99명이었나? 뭐 그러면서 좀 뭐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월요일은 이제 일요일 검사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 화요일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이 있으면서 오늘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포인트까지 2423포인트까지 하락했었는데 이제 확진자 수도 또 오늘 이제 좀 적게 나오고 뭐 백신을 뭐 일부 이제 확보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예. 코스닥은 장 막판까지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2443포인트까지 끌어올렸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서 조금 개선이 되긴 했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수가 뭐 300종목, 하락 종목수가 500종목 이러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런 이제 좀 압축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네. 이유는 외국인 매수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이 좀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몇 개 종목만 집중해서 사죠. 약간 대형주 위주로 사다 보니까 온기가 다 퍼지지는 않는. 네. 최근에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는 게 기술주가 조금 뭐 이렇게 압축해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몇몇 종목이 예. 상위 뭐 다섯 개 종목이 끌어올린다거나. 그런데 최근 코스피 시장은요 상승 그러니까 50일 이평선을 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60% 정도가 기존의 50일 지평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는 네. 상승하는 종목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과 달리 코스피는 최근에 뭐 화학도 조금 오르고 자동차도 오르고 자동차 부품주도 오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상승하는 종목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대였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가 또 다시 반등하고 테슬라가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또 2,500억이나 순매수하면서 기존의 개인들이 사서 막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코스닥에서도 좀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899.46포인트. 딱 900선 앞에서 딱 멈췄어요. 장중에 한 번도 900을
넘기지 못했고. 장 후반이 고점이었던 모양이죠? 아, 네. 뭐 시작했을 때가 이제 898포인트였는데 네. 계속 그 1, 2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머물렀다라고 보면 될 전반적으로는 큰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고 그러나 네. 또 뭐 아주 뜨거운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네. 다 같이 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왜 이런 분위기였어라고 물어보면 뭐 어제 미국 시장 나쁘지 않았고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이제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요. 물론 중국은 경제 성장률 6%대 했던 거 감안하면 좀 더 좋게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1년 전보다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네요. 경기 지표나 뭐 소비 지표나 이런 것들이. 네. 이번에 좀 눈여겨 볼 만한 거는 소비 지표는 코로나 이후 이전을 회복을 못 했었거든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내수가 별로 좋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죠. 네. 수출은 굉장히 잘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8월에 소매 판매도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났습니다. 예. 2조 9,27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약간 플러스.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7% 8% 성장했었죠. 소매 판매가. 예. 그런데 워낙에 많이 이제 마이너스가 났었고 수출이 회복된 거에 비해서 내수는 거의 회복이 거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안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내수까지도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요. 뭐 중국의 내수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판매하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라든지 이런 쪽들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통신기기, 화장품, 음료, 일회용품, 자동차, 뭐 내구재, 준내구재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라는 평가였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산업 생산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 이제 물건을 만드는 이것도 8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했고요.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0.4% 플러스.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완전히 지웠다. 7, 8월에 잘해서. 그렇죠. 산업 생산이야 공장 돌아간 거니까 해외 수출 잘 되는 거가 반영됐을 거고. 네, 맞습니다. 수출은 뭐 예전보다 더 잘 된다면서요? 중국 아니면 만들 곳이 없어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생산이 전년 대비 좋아졌고, 예. 뭐 실업률도 도시 기준으로 5.6% 그래서 7월 달에 5.7% 대비해서 0.1% 포인트 예. 개선이 됐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은 지금 전반적인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플러스가 뭐 크게 나진 않았지만. 플러스가 나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드린 수치들은 다 전년 동기 대비로 네,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약간씩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플러스 나서는 이건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네. 코로나 여파 생각하면 그래도 그게 어디냐. 그렇죠. 그리고 후반 8월 달, 7월 달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뭐 산업 생산도 더 좋아지고 하니 네. 뭐 다행이네라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네, GDP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6.8이었는데 예. 2분기에는 정확한 수치가 3.3인지 3.8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3%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예. 7월, 8월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내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여타 국가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다 사라지긴 사라진 모양이에요. 정말 코로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통계를 믿을 수 없다라고 뭐.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통계만 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을 보면 알죠. 우리나라 하늘을 보면 저희 주말에 하늘을 봤는데 뿌옇고 뭐 이러면 네. 진짜 다 회복된 거고 네. 이게 진짜 코로나가 사실 우리한테는 병이지만 예. 지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 뭐 그런 거라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태풍철이랑 또 겹쳐서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나가 보면 알겠죠. 요즘엔 주식시장에서 무슨 이야깃거리가 되는 건 카카오뱅크인 모양입니다. 곧 IPO를 할 건데 장외 가격을 그대로 상장돼서도 그 가격 유지하면 글쎄요 이게 뭐 잘 계산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들 시가총액 다 더한 것보다 카카오뱅크가 더 크다 그렇던 얘기죠. 네, 뭐 성장률을 반영을 했고 일반 4대 지주는 어떻게 보면 규제 산업이잖아요.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인터넷 전문 은행은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많이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당장 상장하는 문제는 아닌데 네. 지금은 한 발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한가를 세 번 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따 상상상 네, 따 상상상이었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는 따 상상 두 번 상했죠. 네. 예. 뭐 이제 빅히트 있고 그러면 좀 더 한 발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듣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 이건 또 이 한 수 앞을 먼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빅히트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요? 네. 예.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같이 협업을 하는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예.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상승세가 일부 멈췄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자금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그 다음 타자 뭐냐? 네. 이쪽으로 막 올려가겠죠.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카카오뱅크 뭐 아까 지분 가치 이야기하셨는데 지분 가치만 그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신 규모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1조. 그래서 광주은행보다 그러니까 지방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네. 수신 규모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런 예. 지방은행보다 수신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밸류는 시중은행 다 더한 것보다 크면 지방은행보다 수신 많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뭐 KB나 이런 쪽보다 많아야 되는데 예. 이게 성장률을 보는 거니까 성장률을 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러면서 카카오뱅크 지분 가지고 있는 쪽들 네. 누구냐 이러면서 박 사장님 다니는 회사도 좀 지분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아요, 근데. 아, 뭐 그 카카오보다는 한 주 적습니다. 한 주. 거기가 뭐 51대 49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전체 지분은 예. 카카오가 34%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모 회사가 34%에서 한 주 적게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 투자 금융지죠? 네. 예, 예. 예. 네. 그 회사가 자회사랑 합치면 이제 34%에서 한 주 적은 한국 투자 금융 지주의 각 자회사들과 뭐 이렇게 다 합친 게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이건 팩트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오늘 막 주가가 난리가 났는데 뭐 S24가 2% 가지고 있고 2%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S24랑 뭐 S24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막 상한가가 그랬거든요. 카카오뱅크 지분 있다는 이유로?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 자금이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에 들어간 공모 자금이 뭐 다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자금들은 이쪽에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쪽에 돌고 돌고 돌면서 어떤 게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런 수혜주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기간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것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빨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은 SK바이오팜 청약하고 공모주 상장하기 전까지 막 SK그룹주들이 막 이제 상승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빅히트는, 네. 빅히트 아직 상장하지도 않았는데, 청약도 안 했는데, 뭐 넷마블이 막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아, 상장할 때까지는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네. 많다는 거죠. 이런 예. 쪽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예. 것들을 알고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공모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항상 따상이나 따상상이나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 그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 공모가를 높게 좀 적정하게 하든가. 물론 뭐 저 그 공모가보다 더 낮게 주가가 형성되면 민망하니까 약간 좀 할인은 해서 하는 건 이해갑니다만. 뭐 세 배 네 배 오를 정도로 공모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공모가가 이상하거나 그렇죠. 그 이후에 따상상이 이상하거나 네. 둘 중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그 공모가라는 것은 그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고 그런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따블의 상한가? 사실 그거는 그 왜 그렇게 공모가를 낮춰놔요? 아니면 그거를 공모가를 낮춰놔서가 아니라 그럼 시장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쏟아 부으니까 그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공모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 주가와 근접한 거라면 네. 처음에 시초가가 따가 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쵸. 거기에 상이 되는 건 위험한 거고 네. 상상은
큰일 난 거잖아요. 거기에 근데 사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죠. 아마도 SK 바이오팜은 그게 이제 실제로 공모할 때의 가치 평가가 모호한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낮게 형성돼 있는 걸 시장에서는 가치를 높게 주는 뭐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업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모주는 따상상인가 이제 이렇게 다들 그렇게 공모주는 따상상 이제 공식이 되어버린 듯해요. 위험합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따상상에다 따상상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기술주와 관련한 내용도 박 사장님은 고맙게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거는 이승우 연구위원께 다 몰아서 그냥 배워버릴게요. 예. 네, 저는 이만 예, 오늘은 예정보다 하겠습니다. 한 2분 먼저 끝내드릴 테니 일찍 퇴근하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셨습니다.